오래 버티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카메라 안 찍어도 돼요. 안녕하세요. 정미경 최고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호소드리러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도 인사할게요. 황교안 대표님, 오래 버티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카메라 안 찍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내일 모레까지 버티기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표님께서 병원으로 실려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원님 우리 전부 총사퇴할 테니, 국회의원 총사퇴할 테니 대표님 단식을 멈춰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떠실까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님 단식을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제는 단식을 멈춰달라고 우리가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선거제 때문에 대표님의 단식을 시작하신 겁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총사퇴하고 광화문에서 진짜 걸기하면서 밤새도록 농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 법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 우리가 할 테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테니까 단식 멈춰달라, 이렇게 좀 함께 나가주십시오. 이 말씀 드리러 나왔습니다.